위원님 인터뷰. 인터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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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에서 또 열심히 활동 중인 우리 민경우 대표님, 민경우 위원님을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합니다. 네, 디지털 시청자 여러분, 또 박주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쪽 강남에서 우리가 원래는 서초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만은 국가 방역 정책 혹은 우파를 탄압하기 위한 이들의 정책에 밀려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내질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시위로 다 돌았거든요. 이 탄압을 받게 되면은 우리들은 흩어져서 또 1인 시위를 통해서 이번 선거의 부당함, 부정선거의 부당함을 온 국민께 알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젊은이들이 지금 모여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고 계시는 중인데 제가 이거 이제 피켓을 들고 여기서 뭐 한 20여 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기사님들이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일부 사람은 또 저 뭐 관심이 없는 듯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죠. 의사들의 파업 문제도 있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인천국제공항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4.15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이 정권이 잘못 잡아서 잘못 잡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있었던 KCPAC 국제 컨퍼런스에서 미국에 있는 무슨 셈인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을 던지게 되면 정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고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의 증거를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랜트 뉴셈. 그랜트 뉴셈이죠.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정부는 모른 척 한다는 거죠.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거나 아니면 탄압을 한다. 근데 그 두 개가 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무시 전략으로 갔었죠. 그런데 지금 8.15 시위를 정점으로 해서 이 국민적인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 생각을 하니까 마침내 불어온 이 코로나로 코로나 계엄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런 감염병이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의혹을 요만큼이라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벌써 그런 의혹들이 많이 심결하고 있습니다. 발열, 열이 있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묻는답니다. 증세가 어떠냐? 열이 있다. 그럼 어디 갔다 왔느냐? 8.15 갔다 왔느냐? 광화문 갔다 왔느냐? 광화문 갔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대상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요. 다음에 언론까지도 이런 무자비한 막무가내식의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위동이죠.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졌다고 해서 다들 사랑제일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km 떨어진 곳입니다. 버스로 35분, 차로 25분, 걸으면 1시간, 옛날에 십리라고 했죠. 십리 거리에 있는 것을 인근이라고 해서 나쁜 인상을 특정 종교에게 주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코로나 전국을 나쁘게 이용하려는, 악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죽지 마시고
힘내서 화이팅!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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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고 하잖아요. 예, 저런 분들이 모여서 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정선거의 실태를 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모읍시다! 화이팅! 오현님, 네. 남들은 한 번 받는 것도 힘든 코로나 검사를 네, 네. 두 번이나 받으셨는데 네. 좀 상하셔도 그게 8.15 이럴 줄 알았어요. 8.15 집회에 가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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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8.15 집회에 가면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독감,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8월 16일 날 얘기 없을 때 벌써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음성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음성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또 무슨 뭐 25일 날 저희들이 행사가 큰 게 있었죠. 근데 25일 날 행사에 또 못 간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럴까 봐 23일 날인가요? 토요일 날 제가 갔습니다. 또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가서 또 받았는데 24일 날 음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5일 행사에 아무 걱정 없이 제가 나갈 수 있었죠. 지금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야 되지 않냐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받은 기록이 없다고 그래서 그 검사는 몇 번이나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저를 피해간 것 같습니다. 좌파만 피해가는 줄 알았는데 용감한 우파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10회기 성황리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상황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KC팩에서 KC팩이 한국과 미국의 보수단체 연합이죠. 거기에서 아주 성황리에 국제 컨퍼런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채널을 통해서도 전부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들으셨을 거고 특히 미국 주류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보다도 더 확신에 찬 어조로 한국의 부정선거와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이걸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온 것들이 지금 미국 전체에 돌고 있고요. 다음에 그거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중립적인 부정선거 감시단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유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또 한국에 온 김에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한 이후에 항상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매도우스 비서실장, 폼페이오 국무장관, 법무장관, 미 연방선거관리위원장 이들에게 브리핑이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UN 등 국제사회에서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이해가 높아져서 부정선거 감시단 파견이라든가 이런 후속적인 조치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소식이죠. 네, 예. 지금 국민들이 네. 정부에서 코로나 급박을 하니까 네. 좀 지치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되나요? 네, 지금 코로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는 걸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건 말고도 여러 인사들이 많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사 파업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무슨 왜 어떤 이유로 저들이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다른 거 뭐 다 살펴볼 필요 없이 어제 그 재난방지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됐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의사들을 마대자로 철근 뭐 이런 것과 같은 재난용품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해놨어요. 아니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다음에 K방역 잘했다고 그래서 이번 선거 다 부정선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좀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선거 끝나니까 토사구팽이에요.
토끼 산행이 끝나니까 사냥개를 이제 끓여 먹는다고 뭐 보신탕을 해 먹는다는 사자성어인데 그거 하려다가 지금 의협 파업을 의사 파업을 만났고 또 코로나가 다시 찬 거라는 이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사협회 또 부동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났나? 다음에 7원 상소문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지무칠조? 지무칠조. 예, 예. 지무칠조에 그쵸? 나온 예. 그게 통쾌함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 옛날 김지아 시인의 오조 또는 김지아 시인의 안녕하세요. 김지아 시인이 했던 그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아주 힘찬 글을 조선일보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라고 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요. 이분이 인천 분인데 이렇게 글을 정말 시원한 글을 쓰셨습니다. 이런 글이 이 정부가 잘해나가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많은 사람들이 시무칠조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부의 실정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용인선을 넘고 있다. 임계점을 넘고 있다. 그런 반증이 될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어느 평론가의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저항권, 국민의 반항권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동감하고 또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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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